안녕하세요. 최정한 TV의 최정.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해외에서 시작해서 국내에도 이제 일명 뭐 토끼혀 립, 탕후루 립, 맑은 리얼 광택의 촉촉한 립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원래도 입술 각질이나 이제 이렇게 건조한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좀 촉촉한 편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실제로 매일 쓰는 꼭 갖고 다니는 그런 애들을 준비했어요. 립을 이렇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 찾다가 손 막 빈 적도 있고 되게 복잡해져요. 손톱도 막 기스나고. 근데 이렇게 파우치에 좀 나눠서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열었을 때 첫 번째 제가 이제 손이 많이 간다 그래야 되나? 아워글래스의 팬텀 볼륨아이징 글로시 립밤이에요. 이 제품이 전 몰랐는데 되게 품절 대란이었던 그런 제품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이 나온 이후로 그런 유리알 광택밤 이런 타입 제품들이 정말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덧바르잖아요. 그러면 또 발색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유리알이 아니라 무슨 탕후루광처럼 그런 된 느낌이에요. 정말 되게 달짝지근할 것 같잖아요. 이게 멘틀 성분? 그래서 이제 약간 쿨링감도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볼륨아이징 효과가 있던데 제가 입고 있는 거는 135번이라고 하네요. 이 12가지 중에 이걸 굉장히 선호했는데 이게 심지어 가장 인기 있는 컬러였네. 나 엄청 대중적인 사람이네.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기분 좋네요. 근데 이게 진짜 바르는 사람들마다 달라가지고 니 헤이지가 내 헤이지인지 이집 헤이지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닥터 포포 포포 멀티팜 컬렉션인데 우리나라의 그 호랑이 약처럼 만병통치팜 그게 바로 포포 크림이에요. 입술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손끝 어디 좀 화상 입었을 때 그렇게 기능이 다양한 멀티밤은 사실 처음 접해본 게 포포 크림이었어요. 이거를 영국에서 잽싸게 닥터포포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 셀럽들의 물결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네이버 창에 이 광고가 뜨기 인스타에 광고가 뜨기 해가지고 색깔별로 사.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여기저기 활용하기도 좋고 또 양도 생각보다 많아요. 가격이 그리고 괜찮은 편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이 촉감도 그렇고 얘 끈적임도 별로 없어요. 정말 이 모카밤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피부톤의 색이에요. 전 제 얼굴 색깔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밤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든 톤에 잘 어울리는 정말 베스트 컬러. 아까 제가 아워글래스 헤이즈처럼. 하지만 저는 모카밤을 더 좋아한다. 지속력은 어떤가요? 그게 좋지 않아요. 양이 많잖아요. 자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터치하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굉장히 촉촉해요. 닥터 포포의 모카밤을 애정하고 있습니다. 매트 레볼루션이에요. 미세스 키세스. 영국의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샬롯 티버리. 많은 셀럽들이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린 장미 약간 그런 버건디 칼라의 조금 매트한 느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린 장미에 진저 한 방울 섞은 그런 컬러예요. 패키지 자체가 딱 보면 블링블링하죠. 약간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우리가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이거 케이스라도 바를 때도 기분이 좀 콩닥콩닥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안 건조해요. 하지만 저는 그 건조함이 들어올까 봐 이 친구와 내 입장을 위해서 립밤을 또 얹어주긴 해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입술을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하니까 갑자기 입술에 큰 노화가 온 것 같아서 애를 좀 살려볼게요. 내 돈 내 산인데 나 이거 최근에 겨울 되니까 더 뭔가 가끔 입술이 좀 말리는 느낌 들어서 관심을 가지다가 제품에 의존하다가 처음으로 인스타를 보고 또 이걸 발견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포를 보고 계시죠? 어때? 좀 달라졌죠? 사실 2분밖에 안 했거든요. 2분? 이렇게 좀 볼륨이 생겼어요. 최근에 제가 CN 영상을 올려서 그날 제가 했던 메이크업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썼던 립이랑 치크를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오늘도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제가 촬영장 가면 우리 메이크업팀이 항상 이렇게 덜어주거든요. 덜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 제품이나 설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바르기만 했었어요. 근데 주로 많이 해줬던 아이가 바로 샤넬 루즈 코코 볼륨이었어요. 이 친구를 저번에 CN 간 걸 때도 발랐고 이게 좀 저랑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쌩얼에 이걸 딱 발라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입술에 살짝 그 은은한 조명을 켜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쨍한 컬러를 바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단점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은은한 컬러를 포인트 주면 오히려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채도가 좀 빠진 로즈 컬러로 거기에 우아함을 한 스푼 얹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CN 메이크업했던 치크 제품 디올의 루즈 브러쉬 누드 룩이에요. 이 친구였대요. 아, 나 예뻐해줘, 예뻐 보이고 싶어 막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모브톤의 차분한 누드 핑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으로 잘 포인트 살려야지 이거를 넓게 펴바르면 그냥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미지근하게 웃으면서 미지근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디올을 많이 발랐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고 또 나이가 들면 자기의 단점을 또 보게 되잖아요. 커버하고 싶은 부분 가리려고 하다 보면 그 포커스가 이제 화장을 두껍게 만들게 하는데 비울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최선으로 커버하고 립으로 자연스러운 유리알 막 이런 강태 표현해 주시면 맑음 속에 그 사람의 매력도 보이고 마음도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좀 어지러워 보고 발라봤는데 저도 오늘 제법 연예인 같아 보여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도 유리알 같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힘 조절을 실패. 그럼 가수 헤이즈는 이걸 알고 헤이즈인 거야?